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개송은 행불명상, 회의명상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아바타로 바라보고 셀프 감옥 탈출, 바라밀로 전환하여 우주 감옥 탈출, 아미따와 함께하니 모두 함께 탈출, 나로 해탈, 너도 해탈, 우리 모두 해탈이. 제가 아바타로 바라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셀프 감옥 탈출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아바타로 바라보고 바라밀로 전환하여 아미따와 함께하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해탈하세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몸과 마음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해탈 못합니다. 왜? 내 것이라. 이 몸이 나고 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셀프 감옥이에요. 자기 스스로 만든 감옥. 거기서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렇게 생각해야 셀프 감옥에서 나와요. 그리고 바라밀로 전환해야 우주 감옥 탈출.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라. 육조 단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육조 스님의 수행법은 마하반야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는 거예요.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불선원에서도 계속 법문 시작할 때 항상 마하반야 바라밀로 시작해요. 여기도 마하반야 바라밀 하죠. 이 전 세계에서 마하반야 바라밀 수행하는 데는 행불선원하고 불광사밖에 없어요. 두 군데. 반갑습니다. 도반을 만나서. 마하반야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는 방법이 바로 육조 해능 스님께서 우리에게 권장하신 방법이에요. 육조 단경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간판을 걸었으면 이걸 해야 되는데 간판은 조계종이라고 걸어놓고 마하반야 바라밀 수행은 안 해요. 마하반야 바라밀을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입으로 염하는 거야 뭐 알 수 있지만 마음으로 실천하는 게 뭐냐? 우주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주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우주보다 더 커요. 원래 우리 마음은. 그래서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반야는 밝다는 뜻이고 바라밀은 충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우주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우주 속에 내가 있다. 절대 탈출 못해요. 우주선 타고 아무리 달려도 탈출 못해요. 우주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우주가 있다. 그 생각으로 벌써 탈출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라밀로 전환해야 우주 감옥 탈출. 근데 이 셀프 감옥, 우주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을 나 혼자 힘만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어렵습니다. 왜? 습관이 안 돼 있죠. 이론으로는 그렇게 깨쳤어도 이 몸과 마음이 안 따라가요. 그래서 아미따와 함께 해요. 아미따 부처님과 함께 해야 쉽게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미따와 함께 하니 모두 함께 탈출. 나로 해탈, 너로 해탈, 우리 모두 해탈. 자, 이게 원래는 이제 K1 아바타 명상, K2 바라밀 명상, K3 행불, 아미따 명상에서 3시간짜리인데 오늘 이게 압축을 했어요. 줄여서 봤으니까 요지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세한 거는 유튜브 보시면 돼요. 요새 뭐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와요. 월호스님, 뭐 행불선언 치면 쫙 뭐 몇 년 전 거부터 다 나와. 그러니까 궁금한 점은 유튜브를 나중에 참고하세요. 오늘은 일단 쭉쭉 진도만 나갑니다. 아바타 명상, Enter the World, 아바타. 영화 보셨죠? 아바타. 대부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하기가 편해졌어요. 옛날엔 아바타 환, 헛개비 환을 헛개비라고 번역했는데 요새 사람들은 아바타라고 번역해 훨씬 잘 알아들어요. 환자가 헛개비죠? 여몽 환 포용할 때 그게 요새 말로 번역하면 아바타라고 그래요. 아바타가 원래 불교 용어인 거 아세요? 아바타라, 범어예요. 원래 산스크리트. 아바타라라는 범어에서 라자를 띄어버리고 그냥 아바타라고 차용해서 영어로 쓴 거예요. 원래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래서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들어봤죠? 그때 화신, 이게 바로 아바타라는 거예요. 서가모니불은 아바타예요. 원만 보신 노사나불, 음성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을 보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아바타예요.
진짜 부처는 청정법신 비로다라고요. 자, 여러분 따라보세요. 모든 존재는 꿈, 아바타, 불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불과 같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금강경에서 봤죠? 금강경에서 이건데 대부분 여몽환 할 때 환을 헛개비라고 번역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아바타로 번역하니까 훨씬 잘 알아들어요. 특히 요새 젊은이들, 제가 요새 이제 뭐 문경 세계 명상 마을이나 또 얼마 전에도 그 젊은이들 뭐 80명 이렇게 하는 법문 가서 아바타 명상하니까 불자님들보다 더 잘 알아들어요. 왜? 아바타라는 게 뭔지 이미지가 있거든요. 한마디만 해주면 벌써 아 아바타 분신 화신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어로 번역하면 환, 헛개비 환자가 아바타 환입니다. 모든 존재는 아바타다 이슬이에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자, 공예공식. A는 A가 아니요. 그 이름이 A일 뿐. 이게 바로 즉시 시명. 금강경에 이게 많이 나오죠? 금강경이 공을 대표하는 경전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얘기하죠. 공사상을 대표하는 경전이다. 그런데 금강경 전체 내용 중에 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빌공자. 금강경 독송 많이 하잖아요. 공이라는 단어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아니 금강경이 공을 대표하는 경전인데 반야심경이 나오죠.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나와요. 금강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공이라는 말이. 근데 어떻게 공을 대표하는 경전일까? 저도 한때 의심했어요. 아니, 반야심경처럼 색득시공, 공득시색,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금강경에 공이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럼 왜 공을 대표하는 경전이지? 공에 원초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금강경에. 원초적 의미가 뭐냐면, 즉비, 시면이에요. 곧즉, 아닐비. A는 곧 A가 아니오. 시명. 그 이름이 A일 뿐. 이게 바로 공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즉비시명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25번이 나와요. 그거 즉비시명 이해 못하면 금강경 아무리 천만독을 읽어도 이해 못해요. 즉비시명을 알아야 금강경을 확실히 꿰뚫을 수가 있어요. 이 공식에 넣으면 이거 용광로 같아가지고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모든 존재가 다 공해져요. 자, A는 A가 아니오. 이름이 A일 뿐 그랬죠? A 대신 몸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몸이 아니오, 이름이 몸일 뿐. 마음을 넣어보세요. 마음은 마음이 아니오, 이름이 마음일 뿐. 나를 집어넣으세요. 나는 내가 아니오, 이름이 나일 뿐. 세계를 집어넣으세요. 세계는 세계가 아니오, 이름이 세계일 뿐. 부처, 부처는 부처가 아니오, 이름이 부처일 뿐. 중생, 중생은 중생이 아니오, 이름이 중생일 뿐. 실제로 이런 예화가, 단어가 계속 금강경에 나와요. 삼천대천세계는 삼천대천세계가 아니오, 이름이 삼천대천세계일 뿐. 부처는 부처가 아니오, 이름이 부처일 뿐. 중생은 중생이 아니오, 이름이 중생일 뿐. 쫙 나온단 말이에요. 자그마치 25번이 나와요. 한번 세보세요. 즉비만 나오는 것까지 따지면 30번도 넘고, 즉비, 시명 둘 같이 나오는 게 24번. 그래서 이 즉비 시명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공의 공식입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모든 존재가 다 공해져요. 그건 뭐냐? 모든 존재는 한마디로 유명 무실하다는 겁니다. 이름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아바타고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라고 먼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선은 이걸 깨치는 거예요. 선사들이 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견성을 했다 그러는데 그럼 뭘 깨친 거야 도대체? 견성, 성품을 봤다 이거예요. 참선은 견성 공부라 그러죠. 견성 도의, 성품을 봤다. 성품을 봤는데 그럼 성품이 어떤 거야? 성품이 공한 거다. 그러면 성공설이에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고 성공설. 성품은 공한 거야. 그럼 공한 게 뭐냐? A는 A가 아니고 이름이 A일 뿐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과거 칠불의 깨달음의 개성 보면은 과거 칠불이 전부 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라는 걸 깨쳤다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견성한 거예요, 지금. 몸도, 마음도, 이 세상은 가상 현실. 이게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라니까.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 현실인데, 그걸 깨닫는 게 바로 견성한 거예요. 믿어져요? 머리로는, 머리로도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뭔 소리야. 몸이 아바타라고? 아, 이거 뭐야. 여러분, 몸은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끊임없이 변해요. 변하죠. 몸은 생로 병사. 마음은 생주 이멸. 우주는 성주 괴공. 모든 존재는 변한다. 재행무상. 이거 바로 그 소리예요. 모든 존재는 변하는데 어디에 고정된 실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이 세상은 가상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명 무신, 토끼뿔 거북털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있다, 바람일 명상. 바람일도 범어예요. 바람 있다, 원래 바람 있다죠. 바람 있다에서 딸을 탈락시키고 바람이 이렇게 얘기죠. 한자로 번역할 때 음으로 번역한 거죠. 바라 바냐 바람일다 심경 할 때는 다까지 같이 읽은 거고 육바람일 할 때는 다자를 탈락시킨 거예요. 바람일. 세 명상이 전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아바따라, 바람있다, 아미따바. 아미따도 원래 아미따바예요. 본래 이름이. 아미따바가 무량광, 광명이 무량하다. 또 아미따 유스 하면은 무량수, 수명이 무량하다. 그 원래 이름이 아미따바인데 발을 또 탈락시키고 그냥 아미따, 아미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몸과 마음을 아바타라고 관찰하니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왜 그러겠어요? 몸에 고통이 오면은 아바타가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마음에 번뇌가 오면 아바타가 번민하고 있구나. 아바타가 번민하고 있구나. 몸의 고통과 마음의 번뇌가 다 누가 하고 있어? 아바타가 하고 있어.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관찰. 이와 같이 관찰하라. 배웠잖아요, 건강님. 관찰자 입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몸의 고통과 마음의 번뇌를 아바타의 고통과 아바타의 번뇌로 관찰하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관찰자 자리로. 근데 관찰자는 어떤 거냐? 마음을 맑히고, 바바냐 바람이를 염하라. 입으로만 외우고 실행하지 않는 이는 아바타와 같으며, 닦고 행하는 이는 법신과 부처와 같은가. 육조단경의 개성이죠. 육조단경의 육조해능 선사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행법이 바로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데 마하반야 바라미를 염하되, 구념하되, 심행, 마음으로도 실천해야 된다. 이 소리가. 입으로만 외우고 실행하지 않는 이는 아바타고, 몸의 차원에 머무르니까. 그 다음에 닦고 행하는 이는 법신과 부처다. 관찰자가 바로 닦고 행한다는 게 뭐냐면 관찰자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닦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자는 이게 뭐냐? 관찰자가 바로 법신이고 부처고 마하반야 바람이에요. 따라하세요.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람이는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람이니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람이니다. 자, 가슴에서 손을 얹으면서 나는 몰라. 크고 쫙 피세요. 지구를 덮고 우주를 덮어. 우주보다 더 크다 그랬잖아요. 밝고 하트. 사랑은 밝은 거죠. 원을 그리면서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바냐 바람이. 본마음 참나는 마바냐 바람이.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줄어들고 작아지고 어두워졌어요. 마바냐 바람이를 자꾸 염하면 커집니다. 진짜 커졌나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왼쪽 손목 금 있죠? 자, 오른쪽 손목에도 금 있죠? 손목 금끼리 한번 맞춰보세요. 딱 줄을 맞춰서 쫙 가운데 손가락을 펴보세요. 그러면 짧은 손가락이 있어요. 가운데 손가락이. 아니면 똑같으면 오른손을 내미세요.
한 손이 짧으면 짧은 손을 내미세요. 이렇게 자기 눈앞에 내밀고 따라하세요. 길어져라. 자기 가운데 손가락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몸과 입과 마음을 모아서 해야 돼요. 길어져라. 각자 열 번씩 큰 소리로 합니다. 길어져라. 예, 다시 따라합니다. 자, 저 쳐다보고 하면 제가 길어져요. 저 보지 말고 자기 손가락을 보고 하세요. 가운데 손가락 보고 하세요. 길어졌다. 큰 소리로 열 번씩. 길어졌다. 해보세요. 진짜 길어졌나. 확인. 우와. 길어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 예. 안 길어지신 분. 예. 이거 길어지신 분은 순수한 분들이에요. 안 길어지신 분은 마음이 복잡한 분들이에요. 길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진짜 어린애들 데리고 해보세요. 어린애들 데리고 하면요. 한 손 마디가 길어져요. 놀래요. 얼마 전에도 저 세종시의 그 공무원 불자연합회? 거기 가서 젊은이들, 공무원들이니까 뭐 대부분 젊죠. 한 80명 데리고 했는데 하더니 어머머머머 본인들이 놀래. 어머머머머 진짜네. 거의 90%가 길어졌어요. 깜짝 놀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원래 커요. 근데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바타예요.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렇게 먹어야 무한한 가능성이 생겨요. 이 몸이 나, 이 마음이 나 생각하면 셀프 과목에 갇히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을 조금 하더라도 금방 한계에 봉착해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관찰자가 진짜 난데 관찰자의 말로 마아바냐 바람이 돼요. 크고 밝고 충만한. 우린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한 존재인데 몸과 마음에 셀프 과목에 갇히면서 작아지고 어두워지고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아바냐 바람을 구념 심행하라. 이게 바로 참선의 수행법이고 그래서 결국 깨닫는 게 뭘 깨달아요? 참선에서? 몸도? 아바타 나와야죠. 몸도? 마음도? 이 세상은? 가상현실. 아 이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 땡 잡았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스님들 수십 년 동안 참선을 해도 깨닫기 힘든 거를 그냥 한 방에 그냥 그게 뭐예요? 줄을 잘 서면 되는 거야. 줄을 잘 서야 돼. 줄 중에 최고의 줄이 무슨 줄이냐? 아미타예요.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모든 부처님의 왕이에요. 서방문이 부처님이 열반에 입적해 돌아가셨죠? 인멸하셨잖아요. 2600년쯤 전에. 인멸해서 어디로 갔겠어요? 아미타불로 간 거예요. 비로자라불의 아바타가 아미타바고, 아미타바의 아바타가 샤카문이고. 법신불, 보신불, 사신불. 삼위일체. 삼신불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음성이나 몸을 낳을 뿐이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미타 명상. 아미타가 원래 아미타바라 그랬죠? 범어로 아미타바인데 아미타바는 무슨 뜻이냐? 무량광. 광명이 한량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자, 사바예토와 극락정토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락정토를 흔히들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제일 큰 오해가 저도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말이죠. 야, 극락은 그냥 천상세계 중에서 제일 좋은 천상세계? 이렇게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바세계에서의 천상이 아니고 아예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메타버스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는
타바예토라 그러죠? 이거는 윤회 게임하는 가상현실이에요. 아까 가상현실이라고 그랬죠? 가상현실, 영어로 메타버스라 그러는데 가상현실이라는 건 요 가상현실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수없이 많아.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예토는 윤회 게임용 가상현실이에요. 여기서는 죽으라고 노력해도 윤회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왜? 애당초 이진법으로 설계가 됐어요. 프로그래밍 할 때 이 사바예토를 프로그래밍 할 때 가상현실을 이진법으로 만들었어요. 몸과 마음, 지옥과 천당, 선과 악, 나와 남, 이익과 손해. 하여튼 무조건 다 나눠지게 해놨어요. 삼악도와 삼선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고아락이 공존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고아락이 공존합니다. 심지어 부처님, 석어모니 부처님이 사바예토에서 성불 하셨잖아요. 이거는 진짜 개천에서 용난 거고 진짜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그 정토 삼분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아미타경에 보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석어모니 부처님을 찬탄해요. 사바예토에서 성불했다고? 야,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어? 진짜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고 찬탄을 해요. 이 사바예토에서는 성불하기도 힘들고 설사 성불했다고 하더라도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감수할 뿐이에요. 달게 받아들일 뿐이지 성불해도 고통이 있어요. 왜? 사바예토는 그렇게 돌아가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사바예토에 살면 사바예토의 법을 따라야 돼. 사바예토는 인과법이 지배를 해요. 그 부처님, 석어모니 부처님 성도하시고 나서도 수없이 고통을 당했어요. 부처님 성도하고 나서 뭐 만사가 편안하게 잘 돌아갔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바예토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견성한 도인도 온갖 고통 다 당해요. 부처님도 석어모니 부처님 성도하시고 나서 몇 가지만 들어도 제가 조사해봤더니 수십 가지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들면 성도하시고 나서도요 탁발을 못해가지고 석 달 동안 말먹이 보리를 드신 적이 있어요. 말이나 먹는 겉보리. 경전에 나와, 겉구경에도 나온 거 다 나와요. 석 달 동안 여러분 말먹이 보리 먹어본 적 있어요? 말이나,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말한테 주는 사료, 겉보리. 석 달을 그거 드셨어요. 그런 적도 있고, 또는, 뭐, 그거 잘 알잖아요. 임신했다고, 외도 여인을 시켜가지고 막, 누명 씌우고, 뭐, 이런 일이 또 두세 번, 몇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재받았다가 죽이려고 세 번을 살해 시도를 했잖아요. 처음엔 자객곤 했어요. 실패했어. 두 번째 코끼리 풀었어. 실패했어. 그러니까 직접 부처님 다니시는 길에다 바위를 해가지고 부처님 발등에 피가 나게 했어요. 부분 성공한 거지. 죽이지는 못하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죽이려고 세 번이나 살해시도 한 적 있어요? 험난했어요. 부처님 일생이. 험난했어요. 거기다가 또 부처님이 제일 슬프셨던 게 뭐냐면 석가족. 부처님이 석가족이잖아요. 석가족이 다 멸족당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막으려고 그 군대가 출동할 때 길거리에 나무 밑에 앉아 있었는데 해필이면 잎사귀가 하나도 없이 앙상하게 죽은 나무 밑에 앉아 있었어요. 땡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출동하던 부대의 왕이 왜 해필이면 그 잎사귀도 하나도 없는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부족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석가족을 멸망하면 이와 같은 꼴이다, 내 마음이. 이걸 대변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돌아갔죠. 두 번을 연거법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는 결국은 인과법에 인과법이니까 그럴 만한 인을 지었어요, 석가족이. 그래가지고 멸족을 당했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부처님 그러셨겠어요.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사리자와 목걸련이 있죠. 사리자와 목걸련이 부처님보다 훨씬 젊었어요. 근데 부처님보다 6개월 전에 다 죽었어요. 둘 다. 심지어 목걸련은 외도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목걸련도 두 번은 피해갔어요. 자기 신통력이 있으니까. 근데 세 번째는 인과가 이겼구나 하고 인과법을 그대로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들였죠. 그때 부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겐지스강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두 제자가 없는 이 세상은 마치 너무 빈 것 같구나 하고 참 이 마음의 허전함을 토로하셨어요. 경전에 나와요. 초기 경전에 다 나와요. 자세히. 그 정도로 부처님도 성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사바예토는 뭐가 지배한, 무슨 법이 지배한다? 인과법이 지배한다. 깨달음을 얻어도 인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과에 어둡지 않을 뿐이에요. 백장야오라는 그런 중국의 유명한 게 있는데 어둡지 않을 뿐이지 불락인과, 인과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극락정토. 여기는 인과법이 지배하지 않아요. 여기는 인과법이 아니라 무슨 법? 해탈법이 지배해요. 가기만 하면 자동해탈이에요. 오토해탈. 얼마나 좋아요. 해탈게임 메타버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진법이 아니라 공진법이에요. 야, 공진법 좋다. 시작부터 공이에요. 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공으로 시작해서 공으로 끝나니까 그냥 해탈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공진법. 공진법이라는 말은 아마 지구상에서 월호선생님이 처음 만든 것 같아요. 왜? 성공설, 공진법. 공에서 시작해서 공으로 끝나요. 그냥 가기만 하면 해탈이에요. 사막도가 없어요, 거기는. 사막도가 없고 그냥 가기만 하면 전부 조금 있으면 다 아라한되고 조금 있으면 다 보살되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 일생 고처 보살이 돼요. 고는 없고 낙만 있어요. 다만 여기는 뭐냐면 원생이에요. 이건 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바예토는 업으로 만들어져서 업에 따라서 오르락내락해야 돼요. 극락정토는 업이 아니라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세워서 만든 원생하는 메타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바예토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짓고 아무리 도를 많이 닦아도 극락정토에 가겠다고 발언을 세우지 않으면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 원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원으로 발언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만난 김에 발언을 하세요. 네? 자, 처음에 믿자, 신, 원, 행. 극락정토에 가려면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첫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해야 돼요. 신, 뭐를 믿어요? 극락정토는 인과를 초월한 메타버스다. 불락인과. 여기는 이진법이 아니라 몇진법으로 만들었다고요? 공진법. 인과가 없어요. 불락인과예요.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퇴부는 없고 진전만. 가기만 하면 자동해탈. 안 가면 바보. 이렇게. 사바예토에서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승부 절대 안 나와요. 아, 성어머니 부처님도 그랬다니까. 온갖 고난을 다 겪었다니까. 하물며 동생들은 말할 것도 없지. 뭐 그것만 기억해도 오늘 남는 거다. 자, 두 번째는 가려면 원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는 업생이 아니고 사바예토는 업생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서 천상세계의 신으로 태어나도 복이다 하면 다시 떨어져야 돼요. 오죽하면 제석천왕도 도리천의 왕이죠. 신들의 왕이에요. 제석천왕이. 근데 복이다 하면은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얼른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삼배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뚝 떨어졌어요. 삼기를 하자마자 이렇게 절한 채로 뚝 떨어졌어. 사바세계 떨어진다니까요. 어디로 갔느냐 하면 망아지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말 뱃속에. 그래가지고 막 태어났어요. 망아지가 돼서. 태어났는데 죽기 직전에 삼보의 귀한 공덕으로 망아지가 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이 망아지가 그 망아지 주인이 항아리 가게였어요. 항아리 가게. 항아리를 쫙 쌓아놨는데 망아지가 태어나자마자 뒷발질해가지고 항아리를 막 깨버렸어. 그러니까 주인이 뿔떡 나가지고 아래 집안을 망칠라 그래 하고 몽둥이를 머리통을 쳐서 죽였어요. 망아지를, 새끼를.
그래서 곧바로 다시 재석 천왕으로 태어났어요. 망아지가 죽자마자 탐보의 귀한 공부. 곧바로 이루. 야,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뭐 우리 초상집 가면 뭐 고구라고 뭐 아이고 대고 이게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유교식이에요. 불교식 장례는 무조건 가면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모사 나무아미타불 해주는 게 불교식 장례고 뭐 아이고 아이고 살아생전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필요 없는 짓이고 그렇게 하면은 영가들이 애착이 생겨서 못 가요. 무조건 염불 해줘야 돼요. 염불이 최고예요. 독경 염불 이거 해주면 바로 갑니다. 좋아. 제가 요새 백중기도잖아요. 제가 지리산 국사암, 쌍계사 산매암자 국사암에 살 때 백중기도를 했어요. 국사암에서 7월 칠성날부터 백중날까지 9일 동안 집중기도를 했습니다. 요새처럼 뭐 칠칠제를 한 게 아니고 하는데 마지막 날 백중날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위패를 밖에 나가서 소대에서 태우죠. 태우면서 이제 봉송의식 소대의식을 합니다. 소대의식을 하는데 지리산 그 허공에 일불 사보살님이 출현하셨어요. 정가운데 아미타불 그 다음에 관음세지 문수보현 일불 사대보살님이 허공에 쫙 출현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가 이 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 어떤 꿈에서요? 이러더라고요. 아, 꿈이 아니야. 백중기도 회향하고 그 점심 때죠. 그러니까 한참 12시 뭐 이때쯤 10시에 시작해서 12시쯤 끝나잖아요. 보통 대낮에 마당에서 그것도 실내가 아니라 마당에서 이제 소대 그 영가위패 태우는 소대 그 앞에서 봉송식을 진행하는데 쫙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눈을 의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지? 진짜 본 거 맞나? 보고 나서도 스스로 나도 뭐지? 왜 내 뒤에 신도들이 한 2, 30명 있었는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만 봤나? 진짜 본 게 맞나? 진짜 나도 그렇게 명확히 본 건 처음이니까. 대낮에 그것도. 근데 점심 공양 끝나고 부산에서 온 한 불자님이 내 방을 찾아와서 스님. 네. 아, 제가 오늘 부처님을 뵀어요. 이러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샷이 된 거예요. 아, 나만 본 게 아니구나. 진짜였구나 하는 걸 내가 확신하게 됐죠. 부처님하고 보살님들이 진짜 계세요. 물론 그분들도 아바타예요. 아바타. 아바타지만 아바타가 없으면 중생 제도가 안 돼요. 청정법신 비로자라불만 있으면 법당 앞에 풀이 잡초가 한자나 자라리라 이랬어요. 왜?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 불교를 이해할 사람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원만보신 노사나불 음성으로 나툰 아바타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불 몸으로 나투신 아바타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미타불은 보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또 심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면, 뭐, 원래 선이 전공, 선으로 선박사학위도 받고, 선빵 다니려고 출가해서 또 선빵도 막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랬지, 별로 그렇게 뭐, 자랑하거나 심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심상치 않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단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게 사람들이요. 선을 닦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공에 떨어져. 아바타를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공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공은 무가 아니에요. 묘유예요. 묘유가 뭐예요? 있기는 있대. 아바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묘유인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바타로 있다. 이게 묘유인 거예요. 묘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유가 돼요. 애착으로 존재하는 게 되고 아바타로 아바타 부처님이 오셨구나 하고 알면 그게 묘유인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랬잖아요. 그 마음을 내라 그랬지 마음을 없애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거 깨치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저도 공에 떨어져 있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대부분의 스님들 신도들이 다 공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나마 공에라도 떨어지면 다행이지. 공에도 못 갔지. 대부분 착유, 애착으로 존재하는 착유에 머물러 있고, 그나마 아바타라는 걸 깨치면 공이 되는 거고, 거기 머무르면 공에 떨어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메타버스, 아미타 부처님, 메타버스, 극락정토,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이제 묘유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정토 가서 나기를 발언하자. 자력도 충실하고 타력도 충실해야 결과가 충실하다. 마하바냐 바라미는 자력이에요. 나무아미타불은 타력이에요. 자타인시 성불도라는 말 알죠?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해야 불도를 이룬다 이거예요. 자, 왼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왼손. 왼손은 자력이요. 오른손은 타력이다. 자력이 충실해도 타력이 부실하면 쳐보세요. 결과가 부실하다. 자, 타력이 충실해도 자력이 부실하면 결과가 부실하다. 자력도 충실하고 타력도 충실해야 결과가 충실하다. 마하바냐 바라미는 자력을 충실하게 하는 거고 나무아미타불은 타력을 충실하게 하는 거고 자, 타, 일시, 성불도. 마하바냐 바라미도 안 하고 나무아미타불도 안 한다. 이건 뭐 사바예토에서 윤회 게임 속에서 절대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요. 그냥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뿐이에요. 중국의 어떤 스님이 기도를 하다가 자기 전생을 보게 됐어요. 부처님의 가부. 보니까 600년 전에 자기가 스님이었어요. 근데 50년 동안 수행을 열심히 하고 복을 닦아서 그래도 대단한 큰 스님이었던 거예요. 600년 전에. 근데 그 다음 생에 큰 스님이었지만 정토 발언은 안 한 거예요. 정토에 가기를 발언은 안 해요. 나무아미타불을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생에 아주 부잣집에 유복한 집에 태어나서 유복한 생활을 큰 부자로 살았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 다음 생에는 또 대장군이 돼가지고 아주 또 명성을 떨치면서 살았어요. 근데 대장군으로 있을 때 살생을 많이 했고 큰 부잣집에서 놀고 먹는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세 번째 생부터는 축생부를 받았어요. 두꺼비로 3생, 꿩으로 4생, 돼지로 3생, 10생을 연거푸 축생부를 받다가 11생째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돗닦기 복닦기 열심히 해도 정토 발언 안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토 발언 해야 돼요. 행하자. 자. 자, 이래서 오늘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미타 명상을 하면은, 부처님의 혼용을 받아요. 아미타 명상의 효능. 모든 부처님의 혼용을 받는다. 삼독이 자연히 소멸한다.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해진다. 기쁨이 가슴에 넘친다.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솟아난다. 죽으면 극락에 태어나 수명이 무량하다. 이런데도 안 하면, 이제 좀 되네. 아, 진짜 바보예요. 저도 바보였어요, 바보예요. 최근에, 아, 이게 아니구나. 네. 혼자서 자기 힘만 가지고 하려면은 이게 안 돼요. 별판이 안 돼요. 심지어 어떤 스님들은 뭐, 불교는 자력신앙이다. 뭐 불교는 뭐, 구원의 종교가 아니다. 이딴 소리 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반쪽 다리만, 불교를 반쪽만 알아서 그래요. 바보예요. 반쪽만 알아요. 자, 타, 일시, 성불도라니까. 자력과 타력이 맞아 떨어져야 이게 쉽게 되는 거지. 자력신앙이다? 엄밀히 말해서 신앙에 자력신앙이 어디 있어요. 신앙이라는 건 뭔가 믿고 악무한다는 건데 자기 힘만을 믿는다? 여기 셀프가면 우주광에서 나가려면 아란이 돼도 해탈이 돼도 못 나가요. 왜 그러냐? 이게 수영,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운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작은 강이나 잔잔한 호수는 수영으로 건널 수 있어요. 자기 혼자. 그런데 풍파가 몰아치는 막 큰 강이나 고해바다, 우리 이 세상이 고해바다라 그러죠? 건널 수 있겠어요? 못 건너요. 풍파가 몰아닥치는 고해바다를 건너려면 나 혼자 수행하는 것 정도가는 자기 자신도 구제하기 힘들고 남은 뭐 언감생심 큰 배, 반야선을 타야 건널 수가 있어요. 반야선이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제작하시고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이끌어주시는 반야선이에요. 백중기도 할 때 반야선 있죠? 네, 그거예요. 바로 반야선. 그게 상징이에요. 그게. 반야선은 나도 타고 너도 타고 모두 함께 타도 괜찮아요. 정원이 없어요. 이게. 정원이 무량해요. 수명도 무량하고 광명도 무량하고 정원도 무량하고 크기도 무량하고 이건 뭐 그냥 왜? 공진법으로 제작이 돼요. 이진법은 금방 한대요. 이걸 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토 삼분경에 읽으면 이게 나옵니다. 아미타 명상을 하면 첫째, 모든 부처님의 호원영. 호원영이 뭐냐? 보호하고 챙겨주신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챙겨주시니 얼마나 좋아. 아니, 뒷배가 든든해진 거지. 내 백은 누구다? 부처님. 부처님이 호원영, 보호하고 챙길렴 따요. 챙겨주신다. 그 다음에 삼독이 자연히 소멸해요. 삼독. 삼독이 완전히 소멸되면 아라한인데, 극락정토 가면 그냥 다 아라한대요. 모든 사람이. 100% 아라한됩니다. 그것도 금방.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면 저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은 죽고 나서도 안 굳어요, 이제. 그런 예화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예화를 뭐 안 드는데, 제가 요즘 책을 쓰고 있어요. 정토 입문서를. 저도 40년 동안 참선을 전공하고 석박사 학위를 받고 강의도 하고 또 선방을 다니고 그동안 오랫동안 참선 전법을 했는데 아 이게 참선이 반이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몸도 좀 안 좋고 전법도 뭐 생각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하소연 한 적 있어요. 부처님한테. 부처님. 아, 저인데 그만 가고 싶어요. 그만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주신지 아세요? 지금 오면 본전이다. 딱 이 여덟 자요. 다른 말도 없어. 지금 오면 본전이다. 그래서 내가, 아씨, 기껏 와서 본전 지켜 갈 순 없잖아. 좀 더 살아야 되겠다. 근데 왜 지금은 본전이라 그랬지? 그동안 복 지은 것과 까먹은 게 같다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참선 법문만 했기 때문에 반쪽만 한 거예요. 정토 법문을 해야 이게 남는 장사다. 정토 법문이 남는 장사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는 계속 참선과 정토 법문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정토 법문. 참선은 견성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스님들이 한철에도 2천 몇백 명씩 매번 하한 거, 동한 거 때마다 수행을 하지만 견성했다는 사람 뭐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듣고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력으로 하려니까 어려워요. 그렇게 공부하기 힘들어요. 제가 쌍계사 그 내원골 쌍계사 살 때 내원골을 포행하면서 무자화두를 들고 있었어요. 교주 무자화 들고 포행을 했는데 갑자기 허공에서 한 마리가 빡 하고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온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쓴 책 불광 출판사에서 나왔죠? 이먹고 뭐라고 그 다음에? 책 안 보셨구나. 최근에 불광 출판사에서 내가 낸 책이 있어요. 몇 달 전에. 제목이 뭐냐면 이먹고 이것뿐. 그 책이 한번 사서 보세요. 제목이 이먹고 이것뿐입니다. 제가 청기 누설을 했어요. 그때 쌍계사 계곡에서 제가 들은 소리가 이것뿐. 딱 세 마디였어요. 병력 같은 소리거든요. 이것뿐. 조주 무자 화두의 답이 이것뿐이에요. 이먹고 화두의 답도 이것뿐이에요. 모든 화두는 이먹고 화두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화두의 답은 이것뿐의 변형이에요. 여기까지만 가르쳐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불광 출판사에서 나온 이머커 이것뿐을 보세요. 제가 거기 화두 33개를 쫙 풀어놨어요. 선문 염송. 제가 원래 박사학위를 선문 염송으로 받았어요. 가나선. 고려 회심의 가나선 염송. 원래 가나선이 제가 전공입니다. 가나선 박사예요. 박사학위를 받은 게 지금부터 32년 전이에요. 그 이후로 계속 참선을 공부하고 해왔고 선방에 다니고 그러면서 좋은 체험도 많이 했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체험이 바로 쌍계사 계곡에서의 그 체험입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고생하지 말고 빨리 끝내고 빨리 아미타 명상을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박수 친 놈이 뭐라고요? 박수 친 놈은 이거예요. 명상 실습은 뭐 생략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가르쳐드리면 아바타, 파라미타, 아미타바 요거를 복합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간 게 아니라 누가 걸어간다? 아바타가 걸어간다. 하고 마바냐 바라미 하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면 돼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 여러분이 두 번, 열 번 하고 그 다음에 아미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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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년 하고 그 다음에 원이차 공덕 하고 끝내겠습니다. 원래 아미타 부처님 이름이 아미타바예요. 그래서 이름만 해도 돼요. 여러분 뭐 그러면 육자연불을 해야 돼? 녹자연불을 해야 돼? 잘 되는 걸로 하세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제가 두 번, 여러분이 두 번, 주번이 받거니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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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탁 쳐주세요.